구독 버튼을 눌러줘. 뽀로로 페이퍼 플레이 직업놀이 정비사. 오늘은 뽀로로가 정비사가 되어볼 거예요. 정비복을 입어볼까요? 이야, 멋진 정비사가 됐어요. 뽀로로가 열심히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고 있네요. 어라? 뚜뚜가 왜 정비소로 오는 걸까요?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여요. 뽀로로, 뚜뚜를 잘 부탁해요. 저런, 바퀴에 문제가 있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바퀴에 구멍이 난 거군요. 걱정 마요, 뚜뚜. 가장 튼튼한 걸로 바꿔줄게요. 우와, 뽀로로가 정말 특별한 바퀴를 달아줬어요. 번쩍번쩍 아주 멋진거려. 새 바퀴를 다니까 힘이 불끈 솟나봐요. 뚜뚜,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주변은 잘 살피며 달려야 해요. 알죠? 정비사는 자동차나 기계 등을 검사하고 고치는 직업이에요. 마치 기계들의 의사 선생님 같죠? 기계 종류에 따라 항공정비사, PC정비사, 자동차정비사 등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복잡한 기계들을 수리하는 정비사. 정말 필요한 직업이죠? 뽀로로 페이퍼 플레이 직업놀이 치과의사. 오늘은 패티가 치과의사가 되어볼 거예요. 의사 옷을 입어볼까요? 와, 패티가 의사가 됐어요. 해리는 멋진 간호사가 되었네요. 어? 크롱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간호사 해리가 진찰대로 안내해주네요. 걱정 마요, 크롱. 의사 선생님이 잘 봐줄 거예요. 자, 아, 해보세요. 저런, 이빨이 많이 썩었네요. 해리가 옆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척척 건네주면 패티는 썩은 이빨을 열심히 치료한답니다. 우와, 충치가 다 없어졌네요. 크롱, 꾹 참고 치료를 다 봤다니 정말 잘했어요. 다시 이빨이 썩지 않게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돼요. 어? 크롱이 바로 양치질을 하네요. 크롱, 양치질은 밥 먹고 해주세요. 치과 의사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충치나 잇몸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직업이에요. 그 외에 삐뚤게 난 이를 교정하기도 한답니다. 이가 아프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더 아프지 않겠죠? 무섭다고 참으면 안 돼요. 뽀로로 페이퍼 플레이 직업놀이 요리사. 오늘은 루피가 요리사가 되어볼 거예요. 조리복을 입어볼까요?
야호! 루피가 옷을 다 입었어요. 포비도 조리복을 입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루피의 레스토랑이에요. 주방장 루피와 부주방장 포비가 요리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네요. 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나 봐요. 오늘의 첫 번째 손님, 패티와 뽀로로네요. 뽀로로는 스테이크를, 패티는 버섯 수프를 주문했어요. 요리사 루피가 요리를 시작하려나 봐요. 먼저 당근, 버섯, 브로콜리를 썰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야채들을 익혀주고 고기도 알맞게 구워줘요. 미리 만들어둔 수프에 버섯을 송송 넣어주고 후추를 뿌려서 버섯 수프를 만들었어요. 우와! 요리가 완성됐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운걸요? 주문하신 요리 나왔습니다. 포비가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네요. 패티와 뽀로로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와! 정말 깨끗하게 다 먹었네요. 패티와 뽀로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뻤어요. 그 모습을 본 루피와 포비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정성 가득 맛있게 요리를 해준 요리사들 덕분에 손님들은 배가 빵빵해졌답니다. 요리사는 손님이 주문한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메뉴나 식단 계획표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죠. 요리사는 주방도 잘 관리해야 하고 식품의 상태에도 신경 써야 해요. 음식은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인 만큼 깨끗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뽀로로 페이퍼 플레이 직업놀이 우주비행사. 오늘은 에디가 우주비행사가 될 거예요. 멋진 우주복을 입어볼까요? 우와, 이제 우주에 나가도 끄떡없어요. 로디도 우주복을 입었네요. 로디는 로봇이라 헬멧을 안 써도 되나 봐요. 우주비행사 에디가 로디와 함께 망원경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관찰하고 있네요. 어? 무언가를 발견했나 봐요. 새로운 행성이에요. 에디와 로디가 급하게 밖으로 가네요. 우와, 우주왕복선이에요. 정말 멋져요. 이제 행성을 탐험하러 가볼까요? 야호! 자, 그럼 출발! 에디와 로디가 우주에 왔어요. 알록달록 신비로운 행성들이 정말 많네요. 우주는 정말 아름다워요. 에디가 연료를 넣기 위해 우주정거장에 왔어요. 그럼 다시 출발해 볼까요? 새로운 행성에 드디어 도착! 에디와 로디가 행성을 조사하고 있어요. 다행히 안전한 행성인가 봐요. 둘은 기뻐하며 최초로 발견한 행성에 깃발을 꽂았어요. 용감하게 우주로 떠난 에디와 로디 덕분에 새로운 행성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선 고된 우주 비행 훈련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을 하거나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간답니다.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우주 비행사. 매우 흥미로운 직업이죠? 뽀로로 페이퍼 플레이 직업놀이 경찰관. 오늘은 에디가 경찰이 되어볼 거예요. 멋진 경찰복을 입어볼까요? 완성! 정말 멋지네요. 도둑 잡아라! 널 체포한다! 우와! 뚜뚜도 경찰차가 됐어요. 저런, 근처 은행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 에디 경찰이 밖으로 나왔어요. 빨리 가려면 차를 타고 출동해야겠죠? 에디는 뚜뚜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경찰관 출동! 어? 크롱 도둑이 돈자루를 훔쳤어요.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도둑 잡아라! 도둑이 도망가자 경찰차가 쫓아가요. 힘을 내요 뚜뚜. 거기 서라! 어? 뭔가 이상한데요? 다시 출동! 에디 경찰이 도둑을 체포했어요. 남의 물건을 욕심내면 이렇게 혼이 나게 된답니다. 잘못한 크롱 도둑이 엉엉 울고 있네요. 에디 경찰은 돈자루를 은행에 돌려주었어요.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답니다. 고마워요 경찰관 에디. 경찰차 뚜뚜. 경찰관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해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벌을 줘서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게 한답니다. 경찰관은 참 멋진 직업이죠?